아그들아, 어쩌다 본게 한 동네에가 집이 둘이나 있어갖고 이 집 볼라 저 집 볼라 바쁘다. 저거는 영감집, 여기는 내 집. 아, 영감 좋게 영감 따라가 버렸지. 이 집 피워놓고 이게 애기들이 왔다 갔다 내 갔다 갔다 평생 너희들만 보고 살라고 마음 먹었는데 또 뭔 인연이 있었던가. 나이 50에 그러게 새살림이 차려지더라. 애기들이 있는데 애기들 여우가 뭐든지 영감 생각나서 영감 못하려고 했겠어. 어쩌다 본 게 이제 그거 돼갖고 뭐 저쪽에서 쏘삭쏘삭 하면은 가식이 다 넘어갔다고. 나도 남자한테 조간 의지 없어 살아보고자 마음이 있으신 게 넘어갔을 테제잉. 너희도 아다시피 나 살아온 시장이 오지겠냐. 애들 키울 때는 돼지고기 1년에 한 건도 안 사먹고 조건도 안 사먹고 그러고 세상을 살았어. 애들 키울 때 일어났나 안 주고. 근데 그 미안한 건 한 년 했지. 애들 키울 때 그런 생각은 이도 키운지도 모르게 키웠고 지금들도 큰지 모르게 컸고. 아그들아, 인자는 너희들도 다 커서 살림 이루고 산 게 내 속리약잔 흘란다. 짚고도 짚은 사연 한번 들어봐라잉. 가뭄이 들어갔고 입안나 더운다고 시집 올 때도 요새만이나 요라고 더웠니라. 근데 각시 때도 시집살이는 안 했는데 요놈의 벌가지들이 망구를 이식인다야. 내 아깐 깨를 다 먹어버려. 이것이 노른지에 벌리라고. 요런 거 저런 거. 이런 것이 자른다니까. 농사를 안 짓자니 그러고 짓자니 이러고 힘들다. 그래도 너희들 양석이라도 조금 보태주려면 안직은 더 해야지. 이 자식도 줘야지, 저 자식도 줘야지, 사돈도 줘야지. 사돈들이 더 주사 함께 매늘네들이 아, 도시서 왔어. 그렇게 사준들까지 내가 줘야 쓴다고. 딸들 줬을 게 15주산 게 줘야지. 그러네요. 너희들은 마다건데 내 마음은 거의 아니오. 애래서 너희 아버지 땀새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요런 것이라도 해주고자 봐. 그 양반도 내려서 고상한 사람이 고상을 했으면 자식들을 죽은지 알고 술을 안 자시고 그거 살림에다 거지겠는데 술을 가해갖고 술을 먹으면 사람을 두드러. 사람을 막 두든다니까. 애기들도 막 쥐어박채불고 애기들도 자기 자식인지 뭐인지 상관없어. 그래갖고 언제 그랬냐 술 깨면. 죽마쟁이가 밥은 안 굶고 산다고 해서 왔는데 그 말을 믿은 내가 속이 없었지. 밥은 고사오고 내 숟가락 하나도 없더라. 시집을 하올게. 찌그러진 초가집에다가 그때는 다 초가집이게 고짜그러진 초가집에다가 불도 없었어. 안 들어왔어. 그때는 전기불도. 나 시집 온 게네.
근께 가만히 짜서 보라갖고 세간살이 한나석 장만 오고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러고 내보고 갔는가 모르겠다. 막둥이가 네 살 먹었었어. 근데 진짜 죽어버렸어. 뭐 나밥도 못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 살 길이. 나 살았던 시장은 내가 시집한 이 집을 시집아서 하죠. 내가 내 눈물이 방죽도 하나 매들었다겠어. 내가 어디겠어. 어쩌고 시집아서 울었던지. 그래도 그 애기들 뒤에 죽도 못도 나가도 못도. 이제 살다 본게 결국에는 이제 나한테 오만 것이 다 떨어져. 우선에 당장 너희들 데리고 묵고 살아야 한 게 식당이야 농장이야 댕기면서 오만 일을 다 하고 의지가지 없인 게 가진 풍파를 다 적었지. 근데 이제는 애기들이 다 커갖고 저들이 엄마 고생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바라고 살지. 저기서 사람이 키워줘서 고맙다 그게 나도 이제 그 소리 들으면 행복하고 내가 고생하고 살았어도 지금은 제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해. 동네 사람들도 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복 받았다고. 전에는 한년 앞이 캄캄했는데 시방은 열하고 댕기면 앞이 훤한 것만이야. 어따 나온 차 입고 벗어놓은 옷이 열하고 많은 것 봐라. 전에는 열하고 갈아입을 옷이나 있기나 했다냐. 없어. 시집어디 다우다 뭐 옷을 해줬어. 뭐 저, 둘이 그, 저, 안 가서 저러라고. 근데 일찍이 나서 맨날에는 불때다가 밥어다가 앞을 열고 태워 먹어버렸어. 그러면 못 입어 이제 부끄러워서. 여기 옷이 단불 신사 한나였어. 그놈은 태아분 보니까. 아 그래도 너가 아버지란 사람은 각시 옷안나 사다 줄 중도 모르더라. 그게 내가 벌어서 월남침에 한나 사다 입었지. 나 애기 낳아도 미역 한 가닥을 못 먹고 그때만 해도 또 미역이 귀엽게. 근데 내가 미역국을 지금도 끼리면은 팍팍 있기래. 아이고, 근게 서방복은 없는갑다 하고 살았지. 근데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더니 나한테는 그 말이 딱 맞더라. 이 집이 와서 우리 여기 온 아저씨한테 대접을 내가 그때서 대접을 받았다고. 여성이라는 대접을 받았어. 세상에 내 우간에 이렇게 정다없게 사는 시상도 있는데 지대로 여자 대접 못 받고 청춘을 보내본 거이 억울하더라. 다 요관 자리 안 들어본 22년 살았어도 요관 자리 안 들어봤어. 이 아저씨한테 고맙네 소리는 들자고 들었지. 야, 자기 밥해준다고 그러고 나는 또 나 같은 것을 또 거시기 저 오락에서 밥해주라고 해서 또 나는 고맙네 그러고. 나하고 16년 차이에요. 나이 차이가 있어. 그래도 너희들이나 연양반 자석들이나 모두 이물 없이 하고 온 게 죽더라 같이 살 줄 알았는데 내 복이 또 이뿐인가 없더라. 그 암덩어리가 있다고 해갖고 조대병원을 갔네. 그러니까 나 고장 안 시킨다고 나는 요양원을 갈라네. 그래갖고 자기가 요양원에 가버렸어. 근데 내가 또 못 해드린 것이 후회된다고.
더 잘해드릴 것인데. 가신 뒤로 마음이 안 편했지. 코로나 땀새 자주로 못 오게 한 게 음성만 해서 보내다가 올여름 들어서는 두 번 가서 보고 왔다. 반가워라 것이더라. 둘이 만나서 손잡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뭐 사고 가면 잡순 보고 또 나올 때는 내가 이러고 하면 자기도 따라서 이러고 나 자기도 사랑한다 그러고 지금 누가 나 거기 사준다. 자네가 되게 거기서 살린다 해서 가슴 아팠어. 나를 고르게 귀하게 생각해 준 게 그 공을 갚아야 쓸 거인데 어쩌든지 살아계신 도마에는 이 집 지킴서 보필해야지. 내가 이 집에 와서 돈에 욕심나서 온 것도 아니고 살다 본 게 어쩌다 본 게 이제 그것도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었던가. 아저씨 있다고 가면 닮았다기도 하고 아저씨하고 그렇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아저씨하고 그렇고 됐는데 누가 별 소리를 해도 아저씨 산 동안만 여가 있지 아저씨 돌아가시면 미련도 후회도 없이 갔다 온다는 소리도 없이 후회 없이 이 집 등지고 떠날 것이라고. 남은 인생 누구들한테고 누구한테고 절대 짐은 안 되려고 마음 먹고 있다. 아따 올해 상추씨를 2만 원어치나 샀는데 요 씨 받아놓으면 내년에는 이 집 저 집 숨겨서 해먹고도 남겄다. 오 아들. 응 바람만 세게 불고 안 온다. 아 하루 종일 와? 누구 동네만 어째 우리 동네는 안 올까? 시험 한다. 이제 빨리 못해. 이제 나도 늙었을게. 오늘 모두 말하고 내일 오고 남아당 그럼 누가 해줄까? 그래 끊어. 10년 안 잊혀서 전화하는 우리 큰아들. 걱정 마소. 고상으로 여태 명을 잊고 살아나서 애지간한 일에는 깐딱 없은 게. 이쁜 순이 괜찮다고 너 해코지 안 해요? 순이 이뻐서 그래요? 이리 온나 간식 먹자. 크나큰 집에서 혼자 쓸쓸하길래 한나 얻어왔는데 이제 정들어갖고 참말로 식구대야 버렸어. 쏘리 이거 좋아. 좀 고개 숙이고 고개를 이리저리 하치고 웃겨 죽겠어요 그것도. 내 이름은 또리예요 또리. 또리예요. 우리 엄마는 순이예요. 그래 순이가 순심이 낳고 또리 낳고 순돌이 낳고 세 배를 낳았어 지금 세 배차. 저것들 보고 있으면 아이고 정작 내 새끼들은 이쁜지 어쩐지도 모르고 험상시럽게 키웠구나 싶은 게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저 우리 막둥이는 밥 한 숟가락도 안 먹여주고 키웠는데 저거 누나들이 어쩌고 밥 먹여서 키웠는가 몰라. 지가 떠먹었는가. 엄마 이로 간식 한번 안 해주고 용돈 한번 안 줘줬다고 말해. 100원 한번 안 줘봤다는 게. 못난 애미라 사남매를 대학교 안 놔도 못 보내놓은 게 염치는 없다마는 그래도 사람 사는 도리만큼은 옳게 결치려고 애썼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낳던 간에 도우라 했어. 나한테 애기들 키울 때 낳던 간에 애기들을 그 그랬더니 애기들 진짜 그렇고 컸어요. 약한 자리 양하고 어디 가든지 집 자석들 괜찮아요. 쓰거스럽다 쓰거스럽다 거지러지 아이고 집 자석들 못 쓰거스럽다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그것이 내가 행복하다. 차마 말로는 못 닿을 내 시상. 너희들이라도 반듯하게 커져서 내가 살았지. 그러려면 서울 와서 어찌고 살았겠냐. 아등바등 안 살아도 누가 돈 돌아가는 먹고 내가 죽어 자면 죽어 나 묵고 잔 대로 묵고 내가 감사하고 자면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남은 인생 감사하니 삽니다. 옛날에는 해가 떨어지면 오면 벌써 해넘어가네 이런 끝이 당하면 졌는데 그러고 발버둥 주고 살았는데 지금은 해가 넘어가도 좋고 지금은 지질이 복도 없었던 강인순이 말년 이만하면 됐지 무엇을 더 바래겠냐. 사랑하는 내 사남의 자녀들아, 너희들 키울 때는 세상이 어쩌고 돌아간지도 모르고 어쩌고 산지 모르게 살았다. 너희들이 부모 못 만나서 고생을 하는 엄마는 너희들한테 죄책감이 있고 그러나 그저 너희들이 나쁜 길로 안 가고 아, 어차피 이제 아버지 없다고 또 막무가내고 안 크고 그래도 잘 커져서 고맙다 아들아 딸아 고맙다. 행복하다 엄마는 이제 더 바랄 것 없다. 너희들만 건강하니 이제 삶 그냥 바랄 것은 그것뿐이다. 형제간에 화목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우리 행복하게 아들 딸들아 잘 살자. 남은 여생 고맙고 사랑한다. 고맙다.